여기 있는 서울 시민을 위한 정직하고 알찬 프로그램. 12월 29일 수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종교인 과세입니다. 이 문제 관련해 한 분의 민간인과 한 분의 종교인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종교인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진짜 종교인이세요? 예.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 안수는 받았죠. 목사 안수 받고. 활동은 안 하고 있지만. 예, 예. 이거냐? 아, 안 하죠, 절대. 술, 담배를 안 하고. 이게 뭔데요? 아, 술 아닙니까? 아, 그리고 어떻게 하나? 안 하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술 진짜 안 해? 네, 저는 담배나? 안 합니다. 담배도 안 합니다. 아, 그럼 결혼하셨어요? 아, 결혼했죠. 바람 담배요? 그거 당연하죠, 맞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당연합니다. 돌 짓고. 아, 예, 감사합니다. 정말 안 폈어요? 예. 전혀. 알겠습니다. 자, 모처럼 고재열 시사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예. 예. 고 기자는 종교인 아니시죠? 네, 종교인은 아니지만 성직자.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건 다 하진 않습니다. 바람 피고. 술도 안 드세요? 아, 술은 조금 마십니다. 담배 안 피시고. 네. 그럼 바람 가끔 피시고.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지금 이 시간 페이스북 라이브로 들어오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교인 과세. 네.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나요? 예. 예. 어떻게 된 거죠? 일단 상황. 일단 뭐 그동안 종교인 과세가 계속 유예되다가 예. 드디어 이제 올해 8월 1일 이제 시행령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예. 지금 내일 어허. 이제 시행령 예고하고 1월 1일부터 예. 과세에 들어간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이제 대체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됐잖아요. 그동안 아, 극렬하게 예. 이렇게 막다가 그런데 저런 것 같습니다. 명분에서는 종교인들이 졌는데 실리에서는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론에서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왜 종교인을 과세하지 않느냐 그게 이제 우세했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종교인 과세를 막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예. 근데 실제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대략 지금 도표에 나오고 있지만 세 가지 정도에 얻어냈습니다. 예. 하나는 종교 활동비를 제외하기로 해서 과세 항목에서 그래서 소득의 상당 부분을 종교 활동비로 돌렸을 때 그런 비과세 혜택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됐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종교인 과세만 하고 종교 단체 예. 교회나 사찰에 대한 그런 과세 근거는 없기 때문에 그런 종교 단체가 세무 조사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 그다음 세 번째는 지금 가산세가 발생하더라도 2년간 유예하겠다고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은 뭐 특별히 성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큰 어떤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거 예. 이 정도에서 2년 동안 일단 워밍업 기간을 거치겠다. 예. 네. 아하. 그런데 종교인 과세 시행령을 내일 발표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는 발표, 북한은 발포. 네, 그러네요. 네. 예, 뭐 저거 종교인 과세에 되는 거에 대해서 항의해서 미사일 쏜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전혀 관계 없는 거죠. 전혀 관계 없습니다. 네, 사람들 이렇게 이제 또 오해할 수 있죠. 아니 네, 보수 언론에서 말을 막 만드니까 맞습니다. 네. 네. 종교인 과세항에서 김정은에서 네. 그러니까 종교를 싫어하잖아요, 북한이.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교인데다가 또 저런 그렇죠. 그 폭력적인 집단이 네. 미사일을 쐈다. 그럼 그 우르신들 그 들으면요, 아 종교인 과세 반대해서 그 발표했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맞습니다. J 모일보, C 모일보, D 모일보 이런 데도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 빠졌어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가장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공회는 네. 미리 내고 있었나요? 성공회는 잘 모르겠는데 내고 국내 있었나요? 이렇게 가톨릭 네. 사제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자진과세 내고 있었죠. 10년도 초반부터 해가지고 그런 이제 근로소득세를 네. 자진으로 과세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네. 불교도 조계종, 네. 다른 천태종, 태우종 이런 데 잘 모르겠는데 일단 조계종은 자진 과세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가는 거죠, 사실은. 예. 의무적으로 되지 않아도 하고 있는 거니까. 예. 왜냐면 이게 스스로 자진 납세를 하면 혜택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에 예를 들면 세금을 내면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보호라든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종교인들이 다 개인 사업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잘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결국 연금도 개인 그 국민 연금에 가입을 해야 되고 의료보험이나 다른 뭐 연금 같은 것도 개인이 내야 돼요, 돈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이 있으면 그 직장에서 뭐 어떤 단체로 등록이 되고 거기 직원들이 전부 다 세무 회계에 참여해서 자진 납세를 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직장으로 인정이 돼서 직장 내에서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은 이렇게 하는 게 자기들한테 이익인 거예요. 세금을 안 내는 게. 왜냐면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아요.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소수에 불과해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리고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교회 제일 높은 분을 담임 목사 이렇게 얘기하고 그 밑에 부목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저 이분들은 가톨릭으로 따지면 이제 본당 신부님, 예. 그다음에 보좌 신부님. 예, 그렇죠. 예. 근데 이분들은 그 담임 목회자가 받는 연봉에 뭐 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크게는 10분의 1. 뭐 한 뭐 5분의 1. 뭐 이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 큰 교회 그것도 큰 교회 담임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는 게 본인한테 유리한 거예요. 훨씬 더. 그러니까 아. 엄청나게 역대 연봉을 받으면 저는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잖아요.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밑에 뭐 2천만 원 연봉, 3천만 원 이 정도 주로 받거든요. 부교역자 부목사들이. 근데 이분들은 도리어 그 돈에서 또 자기가 연금도 내야 되고 자기가 의료보험비도 내야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 의료보험도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가 돼버리니까 그럼 교회에서 그걸 보조를 안 해줘요. 근데 만약에 이게 회사처럼 하나의 조직이 세금을 내는 조직으로 되면 그 사람들도 자기가 일부 내고 또 교회에서 일부 내고 이러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90% 이상의 목회자들은 사실은 찬성하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 말을 못하는 이유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그걸 거부하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찍힐까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들이 다 반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신들도 다 내니까 반대할 이유가 그러니까요. 없고. 그러니까 신부님들도 그렇고. 네, 조그만 교회는 아니면 부교역자라고 소위 이제 부목사 이런 사람들은 전도사 이런 분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업무는 엄청나게 많은데 보수는 엄청나게 적은 거죠. 근데 그게 차라리 세금을 내는 기관으로 들어가고 교회가 세무당국의 어떤 감시를 받게 되면 예. 일정 부분 그 사람들한테 개인적인 복지가 좀 더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아, 좋은 거네요. 예. 근데 이제 대형교회 목사들이나 담임 목사들과 반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반대를 해도 이제 시행령 됐는데 자, 반대를 하니까 이분들을 좀 무마하려고 이거 빼고 좀 차 빼고 그 차 띄고 포 띄고 뭐 먹을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이 종교인 과세를 하려고 했던 취지를 좀 처음에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종교인 과세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워낙 사실은 소수예요. 그리고 예. 그 과세해서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그렇게 큰 규모인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세 형평성과 조세 투명성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감춰진 세금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그 대원칙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1968년 초대 국세청장부터 수건 사업이었고 이게 됐고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종교인 과세를 안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 과세 반대하시면서 이렇게 이건 종교 탄압이라고 기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다른 OECD 국가는 기독교 탄압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종교인에 대해서 종교 단체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도 뭐 비영리법인인가 그럴 테니까 조금 이제 다른 방식의 과세나 그런 걸 하겠지만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다 과세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우리나라로 왔는데 하나님이 유독 대한민국의 목사님들만 그것도 큰 교회 목사님들만 편애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기승전 결론도 지금 이 그런 큰 교회를 운영하시는 목사님한테 유리한 입장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자 내가 버는 돈 중에 이 돈은 세금 내고 이 돈은 안 낼래 라고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국세청이 판단한 거 법과 이 명령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세금을 내지 않을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은 종교 활동비에 대한 판단 기준이 각 종교 단체에 있는 뭐 당회나 그런 데에서 이렇게 지금 결정되게 돼 있어서 그 구조에서 얼마든지 그분들이 이렇게 이 주장하면은 그게 종교활동비로 비과세 항목으로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게 자, 문제가 이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제가 그 생각을 해보고요. 네. 연봉을 뭐 그 좀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적정해서 연봉 한 12억을 받아요. 네. 그럼 이제 월 1억이니까. 예. 1억 중에서. 네. 100만 원은. 예. 급여고. 280만 원까지 하셔도 돼요. 280만 원까지 해도 세금 안 내요. 280만 원은 급여고. 예. 이게 280만 원 하면 복잡하잖아요. 계산하니까. 200만 원 할게요. 200만 원. 네. 이거 빼기가 힘들어요. 200만 원은 급여고. 예. 9,800만 원은 종교 활동비로 지급하는 거야. 네네. 그럼 9,8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 예. 그리고 200만 원도 세금을 안 내.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죠. 네. 그 대구미 사기극이네. 국정농단 세력이네요. 예, 종교 활동비에 대해서 비유하시기는 그렇게 비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의 법인카드와 비슷한 거다. 기업에서도 이렇게 어떤 그런 기업 활동하다 보면은
필요한 지출이 필요한 있는데 비용을 인정하잖아요. 예, 법인카드. 그런데 예. 저는 몇 가지 측면 좀 완벽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업 자체가 법인세를 내는 주체라는 말이에요. 기업이 법인세. 아, 기업의 법인은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예. 22% 정도, 1% 정도의 법인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법인카드 쓰는 것은 이미 거기서 세금을 내고 있다. 예, 거기서 이제 비용의 오. 처리 부분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 예.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인카드에 대해서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도가 있잖아요. 예, 제한돼 있습니다. 차량, 인정해주는 게. 요즘은 차량 비용도 네. 연 1,100만 원인가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예. 차량 운영비 이런 거를. 네. 예전에는 무한정 인정을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량 한다 그러면서 이사한테 준 차량이 무슨 그 업무용으로 갖고 6시 이후에는 못 쓰게 되는데 하루 종일 쓰고 다니고 그렇죠. 개인용으로 휴일도 쓰고 다니고 네. 그리고 기름값 뭐 다 그 청구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증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종교활동비일 경우 비과세다? 그러면 문제가 눈 가리고 아웅이죠 이게. 그렇죠. 왜냐면 이런 거예요. 종교활동비가 아, 눈 가리고 요즘 막 말이 바뀌었네. 네. 눈 가리고 야옹. 야옹. 쥐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법인카드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보통 이제 뭐 교회만 예를 들어볼게요. 예. 제가 교회 목회자의 사례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례비 안에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하. 근데 그게 월급이 아니고 이런 거예요. 차량 운영 지원금 얼마 매달 도서 구입비 얼마, 얼마. 그다음에 신방 가는데 드는 교통비 얼마 학자녀 그러니까 자녀 학비 얼마 이런 항목이 엄청나게 얼마. 많아요. 예. 네. 그러니까 숙직료 뭐 여비 등 얼마 네. 사례비 안에 다양한 형태의 항목들이 있는데 그걸 다 지금 이게 우리는 이제 교회를 그냥 목회 활동비가 되고 여기는 종교 활동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다 안 내는 거네. 그렇죠. 그걸 안 내는 거죠. 근데 그건 다 개인이 받는 거예요. 카드를 가지고 가서 쓰는 게 아니라 돈으로 받아요, 직접. 예, 예. 그러니까 목회자가. 예. 그러니까 카드하고 또 다른 개념이에요. 월급 항목처럼 그냥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월급 항목에 항목만 다른 거고 예. 그걸 이제 목회 활동비로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결국 뭐 지금 말씀하신 건 받은 돈의 90% 이상을 그냥 비과세로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항목만 바꿔주면 돼요. 준 야, 돈은 똑같이 주면서. 저걸 보고 설명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느 분이 하실래요?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방금 이제 그런 얘기하신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이 비과세 항목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소득에서 제외되는 저 목회 활동비라는 예, 과세 비과세는 일단 네. 그 급여로 받는 것 중에 예, 예. 그렇죠 급여로 받는 것 중에 과세가 생활비, 사례비 이런 등등 상여금 등등 여기다 세금을 매기고 네. 비과세는 본인 학자금 본인 차량 유지비 이건 한도가 있네요. 네. 월 20만 원 이하 출산비 보육비 6세에 월 20만 원 이하 사택지원 이런 등등은 비과세 세금을 네. 세금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저 부분은 이제 이 기본적인 근로소득세의 어떤 그런 그 기준에 근거해서 거의 이제 비슷한 것 같고요. 소득에서 제외되는 그 목회활동비를 저거를 목회활동비를 아, 누가 판단하느냐 그렇죠.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업에서도 이런 그 이런 활동비를 세금을 낼 돈인지 안 낼 돈인지를 기업이 판단하게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목회활동비를 종교단체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목회활동비라는 그 이 명목이 너무나 포괄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목사님 댁에 집에 이 뭐 난방비가 아니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난방이 돼야지 않겠느냐. 그러면 목회활동비를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사적인 그런 영역들을 목회활동비로 뭉뚱그릴 수가 있는 여지가 있어서 네. 그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은 뭐 부정적으로 묘사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활동하면은 신도들도 있고 눈이 많으니까 해외 여행을 자주 다니세요. 해외 여행을. 근데 네. 해외 여행을 해외 선교 해외 선교 활동이라 그러셔요. 네. 그 눈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목사님 정말 선교 활동 하셨어요? 그럼 눈을 싹 이렇게 피해요. 어?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근데 그런 게 다 목회 활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목회 활동으로 하면 종교 활동이라고 하면 안 내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 싸서.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나 이런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어느 정도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 가능하기 힘들 때 네. 그때 이제 원칙을 정해서 그 원칙 안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 활동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비유하자면 그런 이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우리가 비용 인정을 해주는 그 범위 안에서 해주면 살 수 있는데 지금처럼 어느 정도 어떤 금액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증빙해서 그것을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세비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공을
그리고 권한을 어떤 세금에 대한 권한을 그쪽 종교단체로 넘겨버린 것은 그건 이해하기 힘든 조치인 것 같습니다. 아, 앞으로 이제 어쨌든 개정이 좀 돼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아니라 교수님. 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 그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교회에 성직자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또 그 신도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등록 신도들이 있잖아요. 예. 등록 신도에 비례해서 그 상한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000명이다. 예. 그럼 상한선을 월 종교 활동률 한 100이나 150 정도 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모니터링 해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샘플링 하면. 그래서 1,000명일 경우에 월 100만 원이다. 목회 활동률. 그럼 만 명이 되면 10배로 1,000만 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10배 종교 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숫자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상한액을 좀 만들어 놓는 게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지금 정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냥 숫자에 따라서 일정 부분 정부가 예. 비과세, 상한선. 상한선을 정해놓는 거죠. 그 이상의 목회 활동은 더 이상 비과세가 아니다.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예. 또 지금 이거는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 활동비라고 하는 것을 누가 정하느냐를 지금 고절기자도 말씀하셨는데 예. 이걸 교회가 자체적으로 정하게 하는 게 문제라고 저는 봐요. 차라리 그러면 교역으로 정하거나 의결기구의 의결 승인을 받아 결정하는 그렇죠. 그럼 교회 단체에서 자기 들끼리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목회 활동비 안에 다양한 형태의 항목들을 만들어서 그걸 또 돈으로 지급하게 되면 그게 월급 대신 받게 되는 비과세 항목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정부가 좀 이걸 명확하게 구분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회 활동비라고 하는 것을 종교 단체 어떤 협의를 통해서든 뭐 합의를 봐서든 이런 항목만 목회 활동비로 한다. 그 외의 항목을 무작정 만들어내는 것은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룰을 만들지 않으면 네, 그거는 좀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세금 내는 사람이 내가 낼 거 어떤 건 세금 과세 항목이라고 어떤 건 비과세 항목이라는 것을 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죠. 네. 그런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요즘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사나 이런 분들에게 판공비를 무한정 쓸 수가 없어요. 그걸 판공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한액이나 이렇게 인정되는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봉 10억인 이사가 있다. 그럼 판공비로 우리 회사의 활동을 위해서 그 더 써라 하면서 한 2억이고 3억이고 그 사람 급여로 줘요. 네. 급여로 주면 그 3억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을 증빙을 해갖고 회사에 내야 되는데 네. 자 이렇게 3억 늘어나는 것만큼 개인이 소득세 내는 거거든요. 예, 이건 다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하고 돈이 이동하는데 세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네. 종교단체가 무한정으로 허용을 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종교법인하고 예. 그러니까 이 단체와 종교인을 좀 분리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양당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그 이 뭐 세금을 피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비과세죠. 주차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 뭐 카페라거나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소득은 발생하는데 이제 거기에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수물 구석들이 많이 생겨버리면 거기에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사실은 목회자분들에게 많은 소득이 되는 게 뭐 부흥회비나 그다음에 이제 뭐 신방비나 이렇게 그때그때 발생하는 그런 용역에 대한 어떤 사례비인데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소득에 대해서 제외되게 되는 거죠. 예. 그 교수님, 예. 요즘 이제 대형교회 가보면요. 교회를 져놓고 뭐 1층, 2층, 3층 이런 데다가 프랜차이즈 카페도 들어오기도 그렇죠. 하고요. 카페를 하죠. 예. 그럼 카페를 들어오게 되면 임대를 할 거 아니에요? 임대도 소득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소득 사업. 본인들이 또 교회 신도들을 위해서 와서 커피 마시라면서 싸게 뭐 1,500원, 2,000원 네, 싸게 맞습니다. 받으면서 네. 실제로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도 운영하는 있고요. 경우 많죠. 자, 지금 종교 법인에다가 과세하는 경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죠. 그렇죠. 법인은 없습니다. 법인 과세는 없다 말이에요. 개인한테 하는 거죠. 예, 개인한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11조라 뭐 이런 거 세금을 안 내는 건데 헌금 그 이제 그 뭐죠 그 불전함. 예, 예. 불전함에 넣는 것도 이제 세금을 안 내는 거죠. 안 하고 그러나 예,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교회나 종교단체가 영리 활동을 한다? 예. 그건 세금 매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겨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편법을 쓰냐면요. 그걸 예. 돈 주고 산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먹고 자기가 성심성의껏 헌금한다고 얘기해요. 그 통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가격을 붙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름을 붙여줘야겠네, 꼼수통. 예를 들면, 가게 같은 데 가면 예. 아메리카노 얼마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예. 그게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메뉴만 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먹고 감사해서 거기다 천 원도 넣고 그러면서 그대 써놓죠. 옆집에는 커피가 5천 원. 옆집에 커피가 5천 원.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교회들이 그렇게 편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영리합동이 되는 건데 그 예. 선교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그냥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만들어서 주고 그걸 먹는 사람은 감사해서 그냥 선교비로 얼마를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헌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 네. 지금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면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봉도사님이 좀 나쁜 마음을 먹고 아 내가 한번 상속세를 한번 빠져나가 보겠다. 그러면 지금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거예요. 네. 목사를 안수를 받아서 그래서 그 교회의 건물을 지어가지고 모든 재산을 거기다가 이제 때려 넣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때려 넣으면 좀 아프잖아요. 그냥 묻지 못 떴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다음에 또 네. 자녀분에게 목사 안수를 준 다음에 그 네. 교회를 넘기면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을 그런 종교 활동비로 자녀에게 간다면 이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할 요인이 없는 거예요. 아, 대한민국 지금 그 재력 있는 사람들이 이 방송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런 표법을 알려주세요. 지금 목사님들은 재벌 보면서 좀 웃을 것 같아요. 왜 그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실제 명성교회에서 그렇게 교회를 넘겨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아들이 또 예. 하나예요 이름이. 김 하나. 그래서 아들 볼 때 하나님 그런 거. 너무 못돼요. 아니 이름이 하나예요. 맞습니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모독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신성 모독이네요.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한테 안수를 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이 몇 번 모독을 당하셨더라고요. 그 과정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름도 모독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012년인가 13년인가 청어람 아카데미에서 이런 특강을 할 때 본인은 이 교회를 세습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아주 공개 장소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 아, 그 하나님은 뒤통수를 맞고 이 하나님은 재산을 받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교회 세습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야. 계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걸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그거를 이 십자가라고. 예. 그 1년에 350억 원의 이 저 현금이 들어오는 명성계를 물려받은 걸 십자가를 떠안았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왜 그 독이 든 성배라고 그러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네요. 그래서 그거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좀 어떤 생각이 드실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야, 아니 근데 이렇게 하고 진짜 궁금한 게 물론 이제 그 종교적 양심에다 호소하자고 이 편법이고 예. 꼼수고 예. 세금 안 내려고 하고 이런 건 목사님들이 스스로 알지 않나요? 뭐 아시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천하지 않는 게 사실은 세상적인 세상 분들 세속적인 예. 그분들이 볼 때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의외로 교단 내에도 그걸 주장하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봉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개혁이 된다 이런 주장하는 분도 많거든요. 물론 예. 그분들이 대형 교회에 의해서 막 억압받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지만 예. 그분들은 그런 목소리를 내요. 이게 제대로 되니까 정말 교회가 사회를 정화하고 사회가 깨끗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얻은 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게 정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종교 예. 단체야 뭐 아까 말씀한 법인이고 거기는 예. 그냥 비영리 단체니까 뭐 그 종교 단체뿐만 아니라 비영리 사업을 한 NGO 단체들은 세금을 안 내니까 그건 이해를 하겠지만 개인이 월급을 받고 뭔가 보수를 받았다면 거긴 당연히 예외 없이 다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건 안타까운 그 부분이죠. 재미있는 부분이 명성교회 세습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또 옆교회 목사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옆교회 광성교회라는 그 큰 또 교회가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광성교회 목사님은 뭐 교계에서 뭐 그런 당회장도 하시고 상당히 이 그런 인지도가 있는 분인데 이 과정에서 세습하기 좀 전에 지역 노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인준을 해줘요. 그때 그 이 광성교회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그 전에 명성교회에서 광성교회 부동산을 시가보다 상당히 더 값을 후하게 쳐줘서 인수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이해관계가 발생한 뒤에 이 지역 노회를 통해서 세습을 인준해주는 그런 과정도 거치고 그래서 글쎄 뭐 기독교계 총체적 이 단일 교회에 그런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대형 교회에서 이런 사례가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아니 그 명성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 목사님이 명성교회 목사 씨, 씨라 그러면 안 되죠. 목사님이라 그러면 되잖아. 목사 씨. 목사 씨. 님이라고 부르기가 좀 그래요. 대형교회 목사가. 예, 예. 좋습니다. 목사가. 예, 예. 삼환이에요. 삼자 환자. 예, 성함이 환은 그렇죠. 구슬 환자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이분 그렇죠. 환자가... 아, 제 느낌은. 아, 예, 세 개의 나중에 이름을 바꿨는지 삼환, 세 개의 고리란 말이에요. 예. 이게 삼위일체로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그렇습니까? 예. 네. 삼위일체로. 삼위일체는 있죠. 성부와 성자와 성신. 세 개의 구슬이 마지막에 하나님에게 전한. 아들은 하나예요. 기마 하나. 야, 한층 피해요? 같은 목사로서? 아,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요. 교회 내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결의도 하고 또 예. 법도 있어 교단에 이렇게 이게 세습하면 안 된다라고 세습 금지 예 네, 아. 그런 법도 만들었어요. 근데 세습 방지 그 아. 법이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사실 큰 대형 교회 그렇게 하는 거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상화 목사 명성 교회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예. 10만 명 성도 1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규모로 보면 엄청나게 큰 교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의 영향력이 아까 노예 얘기한 노예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만든 연합체예요. 거기서 이걸 관리하거든요. 전체 그 지역의 뭐 교회나 목회자들이 어떤 활동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징계할 거면 징계도 하고 또는 뭐 제정할 거면 법정 규정도 제정하고 이러는데 그 교회가 그 노예가 이 교회의 영향력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왜? 노예 활동비에 가장 많은 부분을 지출을 하고요. 노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행사를 하기 때문에 대형 교회를 노예 입장에서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제재를 가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대형 교회가 노예를 거의 쥐고 흔드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아니 등록 신도가 10만 명, 연간 재정이 1000억. 예. 그 연간 재정 1000억이면요. 대한축구협회가 한 1,400억, 1,200억까지 갔다가 예. 최근에 이제 우리 팀이 잘 못하면서 한 700억 정도로 주저앉았거든요. 한 교회 예산이 대한축구협회 예산보다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신도들이 입는 그 상처 이 부분이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리수를 진행하게 되면은 그것을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예. 상처를 신도들에게 주고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이제 과정에서 물리력이 발생하는 그런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또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 지금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이 교회를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처까지 남기는데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내 이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게 목회자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장로가 됐든 문제제기를 하면 그 사람들을 한쪽으로 코너에 몰아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걸 몰아내는 거예요. 아예 교회 쫓아내고 그다음에 파면을 시키고 예를 들면 장로직을 파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당회라고 하는 곳이 이제 최고 의결기구인데 당회장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맡고 당회원들은 장로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장로들은 대체적으로 담임 목사에 좀 가까운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한두 명의 장로가 거기에 거부해서 반기를 들거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언론에 폭로를 하면 그 사람들의 장로직을 파면시켜버리고 교회에서 퇴출을 시켜버려요. 나가라고. 그러면 이제 뭐 힘이 없잖아요. 장로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했다가 그냥 쫓겨나고 그다음에 본인이 다니던 교회에서 스스로가 아니라 물리력에 의해서 쫓겨나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둘로 나눠지거나 일부 그 문제를 제기했던 성도들이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교회가 나눠지는 거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부정과 비리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데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공의와 정의가 없다고 하면 그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명진 스님이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책에서도 썼는데 스님이 부처님을 제일 무서워하지 않고 목사님이 하나님을 제일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있다고 믿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아주 독실한 그 기불릭 기독교 불교 가톨릭 신자예요. 응? 아주 독실한. 오늘 하나 배워가는데 기불리. 그런데 그 천주교 만주교로 바꾼다 그러잖아요. 천주교니까 맨날 1000원밖에 안 들어온다 그래갖고 만주교로 바꾼다. 아니 이왕 바꿀 거 억주교로. 그 헌금을 억울하네요. 근데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성당 중에 혹은 사찰 중에
단기간에 급성장한 성당 사찰은 거의 없어요. 근데 유독 교회만 단기간에 급성장한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2, 30년 만에 혹은 10년 만에도 그렇다면은 그때 이제 이 교회가 누구 거냐? 그때 하나님 거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는 내 거야라는. 아,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그렇죠. 거죠. 예. 목사님이 이 교회는 내 거야라고 생각하시니까 그 교회 회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상속도 하고 싶어지는 거죠. 저희 옛날에 제 지역구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욕심을 좀 부리셨어요. 네. 아, 이제 지역구 안 돌아가실 건가요? 어, 저 이제 지역구. 아니, 국회의원들이 지금 사면복. 국회는 안 해요. 국회는 안 하게 됐어요. 예. 네. 방송. 예. 예. 방송을 통해서. 예. 좀 마음 놓고. 마음 놓고. 예.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욕심을 내니까 그 교회 장로회에서 네. 장로회가 최고 의결 기관이 그렇죠. 네, 장로 스쿠 목사님 쫓아냈어요. 근데 장로회 그 의장이라는 뭐라 해? 장로회 회장? 회장이라고 그러겠죠. 예, 그분도 회장.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하고 버금가는 네. 그 회장이 또 동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회에서 목사님과 동생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제가 박수를 보냈어요. 이렇게 민주적인 보내고 나니까 교회 부흥이 잘 돼갖고 막 두 배로 늘어나요, 신도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욕심내면 신도들이 그 심판에 이대거든.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런 구조가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신도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가 좀 부정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기복신앙 비슷한 게 좀 남아있어요, 아직도. 많은 분이. 예, 자기의 복을 기원하는. 그러면서 목사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신성화하고 네, 그런 이미지가 남아 있어요. 특히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예전에 신앙생활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사실은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은 직접 볼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미지가 심겨져 왔어요. 아주 오래전인가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런 이미지 때문에 사실은 목사님이 잘못한 것을 성도가 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금기, 이미지가 금기 있어요. 금기시돼 있죠. 있죠. 예. 그러면서 목사님은 누가 심판할 유일하게 하나님만 심판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 예를 드는 게 다윗을 예를 많이 드는데 사울 왕과 다윗 왕 이거 성경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걸 예를 들면서 어쨌든 네. 그걸 예를 들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안 죽였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 네. 그걸 인용해서 목사님을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분을 공격하거나 그분을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 사람은 할 수 없다. 이런 이미지가 이제 교회에 남아 있어서 그게 이제 결국 지금 말씀을 신성시하는 그런 분위기로 변형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게 뭐 그 기독교나 이거를 그 폄하하거나 혹은 그 명예훼손하거나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 인천에서 한 목사님이 신도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남편이 그 호텔을 급습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한 7층에 8층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돌아가셨어요. 그 유명 기사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올해 그 질병으로 급속으로 사고로 돌아가셨다. 원인도 안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일종의 신성시하고. 그렇죠. 그게 실제 우상숭배 아니에요? 그럼 막 그렇게 되면 그건 우상숭배죠. 지금 말씀하신 그 사례만 보면 그건 분명 그 기사가 우상숭배. 있어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게. 그건 우상숭배죠 사실은. 잘못된 걸 밝혀야죠. 밖에 이렇게 매달리는 사진도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나쁜 짓 하다가 그런 짓을 했으면 이건 파면을 시키고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도 대형교회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목사님들 뒷담화하는 자리가 저도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목사님들이 전에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들어오자마자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종부세 제가 얘기를 인용을 많이 하는데 그 종부세를 없애는 날 서울대 교수 한 분이 이제 우리가 오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국회에서 조찬 연구 공부 모임을 하는데 그분 보수적인 분이에요. 여자 교수님이었었는데 자기 종부세 대상이래요. 근데 아침에 얘기하다가 울먹이면서 눈물을 실제로 흘렸어요. 부자들을 더 이상 창피 주지 마라. 종부세 내고 싶다. 돈이 많고 재산이 있고 많은 소득이 있으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자꾸만 부자를 그렇게 천박한 집단으로 만드냐. 그랬거든. 저는 지금 목사님들 중에 이런 고해성사하는 심정으로 더 이상 성직자를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하지 마라. 매도당이 싫다. 그렇죠. 세금 내겠다. 특수활동비, 종교활동비 없애라다. 이게 뭔 얘기냐? 그렇죠. 이러한
그 셀프 적폐 청산하는 분들이 나와야 돼요. 사실 있어요. 그게 있어요? 목소리가 적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조명을 안 받아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뭐 개혁, 기독교 개혁 실천위원회인가 무슨 그런 모임에 젊은 목회자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심지어 원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원로분들 중에서도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서는 가서 1인 시위도 하고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교회 목회자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계속 자기들한테 자기 사유화하려고 하고 세습은 정말 반, 이건 제가 볼 때 성도들, 기독교인들 중에 90% 이상 반대할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회자에게 반항하고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위험, 그런 어떤 두려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보고 하나님만 할 수 있으니까 자기는 그냥 순응하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문제라고 볼 수 있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이 종교 사유화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일본의 사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세습하는 그런 사찰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가 한 뭐 40살까지는 평범하게 직장생활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예, 막 물려받을 때만 머리 깎고 와가지고 스님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사찰하면 우리도 또 선진국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근데 그 사찰의 의미가 일본에서는 예. 거의 종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장례식을 집행하는 일종의 서비스 업체에 그렇죠.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이제 그냥 장례식 정도를 집행해 주는. 그래서 그 영업력. 영업력을 인수인계 받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런 식으로 세습으로 가면은 저는 그런 일본 사찰이 갖는 그런 정도의 역할밖에 우리 사회에서 못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이 떠난 그 교회나 목사나 성당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가 시청자가 떠난 우리 방송이 왜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모든 것의 주인은 결국은 신도고 맞습니다. 국민이고 그렇죠. 시청자고 이런 주장을 그렇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하죠. 그러니까 교회도 민주화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교회가 세상적인 모든 룰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특수성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법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이 민주적인 방법이 동원이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근데 지금 구조를 보면 그런 의사결정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소위 목회자나 장로나 이런 어떤 교회 내 권위적인 집단이나 단체가 모든 걸 결정하고 예. 그것이 일방적으로 하향식으로 전달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성도들이 원하는 부분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적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지금 이제 그 범위를 종교활동비는 면세다. 비과세다 예. 이런 등등은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법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지금 결정 단계가 시행령 단계에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럼 그러니까 시행령 바꾸면 또 예, 가능할 수 있겠네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일단 종교인 과세한다라고 하는 그 턱을 넘은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거는 국회에서 다 절차를 밟아 끝난 것이고. 다만 이제 시행령 시행하면서. 네. 과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네. 우리 2부 순서 나온 김준영 교수도 또 교회 오빠예요, 여기도. 네? 여기도 목사님 되려고 하다가 그냥 이것을 하는 바람에 그냥. 앞으로 그 시행령을 고치면서 과세 범위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 개선의 방향은 여지는 있네요. 네. 그리고 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느님이 지켜보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 좀 해야되셨으면 좋겠고. 안 무서워한다니까. 그 명성교회 세습 반대할 때 원로 목사님이 한 분 거기 가서 예.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주변에서 걱정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힘 있는 목사한테 왜 가서 개기느냐.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진대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김동호 목사님 그런 말 하셨어요. 김동호 목사님. 그러면 나 천냥 내고 나 할 말 할게. 그런 분도 있었는데 좀 자정작용에 의해서 이 부분이 알겠습니다. 좀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대형교회 목회자인 죄악상을 다룬 목회자의 죄악상을 다룬 코바디스 김재환 감독이 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됐고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됐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문화가 됐으며 마침내 미국에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됐다.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의 말에 한마디 덧붙인다면 김재환 감독의 말입니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됐다. 여기서 우리가 한마디 덧붙인다면 상속받는 대기업이 됐다. 교회가 좀 정신 차리기 바라겠습니다. 정봉주 품격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받습니다. 샵 5400으로 주제에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